공사 현장인가? 트럭도 보이고. 낙나가 여긴 어디야? 크크야, 너 국지도 98호선 이야기는 들어봤지? 오, 당연히 알고 있지. 여기가 거기야? 응, 이곳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 98호선 공사 현장인데 이번 달 말에 오남과 수동 구간 공사가 드디어 완공돼서 개통이 될 예정이래. 국지도 98호선이 서울과 가평을 연결하는 도로지? 맞아, 크크야. 그 중에 오남과 수동을 연결하는 약 8km의 도로가 바로 여긴 거지. 오, 개통되면 오남과 수동 다니기가 편해지겠다. 그럼. 그리고 도로 이름을 따라서 98번과 98-1번 버스가 새롭게 생길 예정인데 이 버스들이 3월 중순부터는 국지도 98호선을 달리게 된다고. 요요, 98번과 98-1번은 98번 도로를 달리지. 요요. 크크. 랩 썰어있네. 아, 그리고 교통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오남교차로 입체화도 추진해 나간다고 해. 그렇구나. 남양주의 교통혁명은 계속된다. 쭉!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번에는 진접역 환승주차장 점검 현장이야. 진접역 환승주차장? 4호선 진접역 근처에 생기는 거야? 응, 진접역에서 1분 거리에 생기는 공영주차장인데 3월에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야. 아하, 어딜 가나 주차하기 쉽지 않은데 역 근처에 주차장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 진접역 환승주차장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인데 차량 180여 대가 주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로당과 옥상 공원까지 갖추고 있다고. 오, 주차장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라니 너무 멋진걸. 그나저나 시장님 엄청 바쁘시다. 정책 현장 투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정책 현장 투어? 시장님이 매달 주요 사업지를 직접 찾아가서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사업이야. 2월은 국지도 98호선과 진접역 환승 주차장을 간 거지. 그렇구나. 이렇게 미리 확인하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하겠다. 다음 달엔 어딜 방문하시려나? 시장님, 크크낙낙이도 같이 가요. 같이 가요.